올해는 운동 열심히 해서 꼭 살 뺀다. 근데 왜 여긴 아무도 없지? 저기요! 저기요! 어서 오세요, 회원님! I'm gonna show you how. Just watch me. 아, 여기 헬스장이야, 병원이야? 무슨 일이시죠? 아, 환자 아니세요? 환자가 아니라 트레이너입니다. 자기 관리 잘 된 거 보이시죠? 건강 관리 안 된 거 보이시죠? 아, 됐고. 저 저기 있는 저 프로틴, 단백질 음료 하나만 주세요. Good choice. 뭐 하는 거야? 저... 뭐 하세요? 따드릴게요, 잠시만요. 아, 따드릴게요. 주세요, 제가 딸게요. 제법이신데? 예? 아니 근데 이것도 못 따면서 저를 가르치신다고요? 아쉽게도 전 PT 예약이 꽉 차 있어서 안 되고요. 그 몸 좀 풀고 계시면 담당 트레이너쌤 오실 거예요. 네. 제법이야? 뭐야? 아씨, 다행이다. 환자한테 운동 받을 뻔했네. 아씨. 환영합니다, 고객님! 뭐야? 트레이너쌤 나오는 거야? 기대된다! 병원 맞네. 근데 아직 퇴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담당 헬스 트레이너 날계란입니다. 지금 아사 직전이세요. 왜요? 제 근육 멋져요? 응? 혹시라도 기대하지 마세요. 저는 회원분들이랑 연애 안 해요. 죄송한데 새똥 맞으면 두개골 한물 될 것 같아요. 예전엔 그랬죠. 예. 하지만 지금은 참새똥은 가볍게 버텨요. 갈매기똥은 맞으면 죽겠지만. 아니, 새똥을 맞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? 왜요? 제가 새똥 맞고 죽을까 봐 걱정돼요? 뭐야. 아, 됐고 운동 제가 알아서 할게요. 네, 하세요. 아령으로 어깨 운동을 한번 해볼까? 아쉽다. 아쉬워. 뭐가 아쉬워요? 뭐가?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런 무거운 기구를 드시면 자세가 안 이쁘게 나와요. 제가 초보자분들도 쓸 수 있는 기구로 어떤 게 자세가 이쁜지 보여드릴게요. 일상생활에서도 쓸 수 있는 기구예요. 자! 자! 뭐? 아, 이거 못난이 핫도그잖아요. 자, 이제 이 핫도그를 어깨 위로 올리시면 돼요. 자! 어휴! 자. 와! 자. 이것도 힘들게 되네. 자. 감자 두 개만 떼주세요. 감자요? 감자 두 개만. 뭐야? 야, 반대쪽도 균형. 균형. 아니, 됐어요? 예, 됐어요. 예. 자, 어깨 운동 가자! I won't waste another minute. No, I won't. I'm a man on a mission. 짠! 핫도그를 드셔야죠. 오케이, 가자! 와. 맛있다. 잘 먹었다. 자, 어때요? 제 어깨 근육 쫙 갈라졌죠? 건조해서 갈라졌어요. 로션이나 바르세요. 아, 됐고 제가 운동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저한테 신경 좀 꺼주세요. 예, 하세요. 등 운동을 해볼까? 아쉽다. 아우, 아쉬워. 뭐가 아쉬운데요, 뭐가? 등 운동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. 제가 좀 알려줄게요. 이 등 운동을 하실 때는 여기 광배근이 수축되고 이완될 수 있게 최대한 넓게 벌려주셔야 돼요. 그럼 한번 해보세요. 저희 같은 트레이너들은 이런 공용기구 안 써요. 저만의 개인기구가 따로 있습니다. 개인기구? 뭐야? 자, 이거. 아니, 이거 애들 장난감이잖아요. 자, 등 운동 가자! I won't waste another minute. No, I won't.
하늘 넓게 벌리라면서요. 과쌤! 과쌤! 이런 거 혼자 하시지 말라니까! 뭐야 이 남자!